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봉투 배우사 4회 1번부터 또 20번까지 시험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선시대 어느 학자의 주장이 조선사회에 영향으로 끼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네, 볼게요.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딱 느낌 오죠? 그 새가 뭔 말이에요? 그 새가 동안이, 그 새가 동안이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천체를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세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천체와 관련된 천문관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딱 느낌 오실 거예요. 누구예요? 홍대용이죠. 자전설을 주장했던 홍대용입니다. 이 사람이 저서가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자전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의산문답에 있다. 의산문답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학과 관련된 겁니다. 실학과. 그렇죠? 1. 조선을 지키는 위정척사의 이론에 근거가 되었다. 아닙니다. 2.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됐다. 당연한 거고요. 3.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호랑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호랑논쟁은 그 이전에 노론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죠. 예, 노론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지는데, 호론은 기호지방, 충청도지방, 호를 이제 충청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물성 이론을 펼쳤죠. 그래서 인간과 물질은 다르다. 즉, 인간과 물질은 당연히 다른데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국인과 오랑캐는 다르다. 즉, 우리하고 우리를 중국인으로 봤기 때문에 오랑캐는 다르다. 그래서 청나라를 배척하는 문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위정척사가 되는 것이고, 낙론은 낙, 서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노론들이에요. 그래서 인물성 동론입니다. 같다. 어차피 인간은 같다. 뭘 이렇게 따지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실학에 영향을 주었고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었죠. 노론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병자호란의 치욕을 시키기 위한 북벌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아이고, 무슨 북벌론이에요? 북학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주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어요. 신라 하대 구산선문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야 됩니다. 누구나 틀릴 것 같아요. 운 좋은 사람에게 찍으니까 맞는 건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해설시 보시게 되면은 틀린 게 이제 5번이죠. 범일은 사굴산문이에요. 사굴산문. 이게 뭐냐면 신라 말기 때의 선종 구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사굴산문이고, 복림산파는 현욱이라는 사람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뭐 마음껏 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요즘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욕들을 하도 먹어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느냐 막 이렇게 욕들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네. 3번 참 좋은 문제죠. 대동법의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공납의 전설로 토지가 없는 백성은 공납의 부담이 없어졌다. 그렇죠. 토지가 토지 결수에 따라서 12마리죠. 1결당 토지 12말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니은,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별도의 지주에게 결작을 징수했다. 결작을 징수하는 게 균역법과 관련된 거죠? 예, 균역법과 관련된 겁니다. 결당 2말씩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1결당. 장인이란 어영상인이 등장하면서 관습품을 공급받아, 장인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해야 돼요. 공인, 그죠? 물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렇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죠. 그러면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려면 두 개 고르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과 리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만 고르자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리을만 골라주세요. 두 개 골라라 하면 요렇게 골라주는데 하나만 골라라. 왜냐하면 부담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족분을 각종 명목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개 골라라 그러면 얘 골라주는데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골라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에 요구사항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골라라.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전국의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바로 뭐예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죠? 이거죠? 이거. 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에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네, 맞는 얘기고. 중앙의 초기의 중앙 조직은 좌우 연합적 성격이 강했다. 그렇습니다. 좌우 연합적 성격이에요. 이게 좌파와 우파. 근데 중도층의 좌파와 우파예요.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인민위원을 만들었다. 좌익이죠. 여운형 선생님이 중도 좌파니까. 여운형과 송진우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다. 송진우 참여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송진우한테 조선 총독이 제의를 했습니다만 송진우가 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윤 선생님에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6세기경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흥왕 때죠? 1. 신라는 남양망부근의 당황성을 쌓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수 있었다. 네. 2. 신라는 황해를 통해 중국과 연결함으로써 외교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3. 나제동맹이 결렬되고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에 압박하였다. 그쵸? 여제동맹이죠? 네, 맞는 얘기고요. 4. 고구려는 북진해 오는 신라를 막기 위해 남하정책을 추진했다. 아, 남하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니죠. 남하정책을 추진했던 건 장수왕 때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다음과 같은 식민통치 방식이 시행되던 시기에 사실이 아닌 것. 일제는 식민통치 조직의 개편과 함께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하였다. 헌병경찰 제도란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며 일반 경찰원까지 관여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무섭게 한다는 얘기죠. 이른바 무단통치죠. 1. 조선태형령 시행. 그렇습니다. 2. 치안유지법. 이 치안유지법은 제가 굉장히 이론서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1925년에 이른바 치안유지법, 치안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누구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뿐만이 아니라 뭐 독립운동가들까지 탄압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 치안법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회주의자들이 좀 위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합니다. 그 이듬해 26년에 정우회 선언을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하고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죠. 그래서 27년도에 좌우 합작인 신간회가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3번 토지조성 사업 1910년대. 네, 맞고요. 4번 철도 기관 사업 정비. 네, 1910년대 맞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7번. 다음이 주친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흥선대원군이죠. 이하응입니다. 이하응.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렇다면 이 분의 정치적 특징 1.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귀족회의를 통하여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사랑합니다. 자, 1번. 유교적 도덕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령과 실시했다. 이건 조광조죠? 예, 조광조. 2. 각종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반개설국을 저술했다. 이거는 홍대영이고요. 아, 반개설국은 유영원이죠? 유영원. 아, 그 홍대영이래요. 유영원. 자, 3번. 총영청 등 5군영을 설치하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했다. 인조죠, 인조. 네, 4번.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군역을 개혁했던 군정을 개혁했던 호포제, 그다음에 황국을 개혁했던 사창제, 흥선대원군의 삼정을 개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8번 문제. 당근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초기 국가적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옳게 추론한 것은, 옳게 추론한 것은 부여는 왕 아래 마가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고 이들은 각기 자기들의 소국을 다스리면서 중앙 관직을 겸했다. 얘네들이 뭘 관리를 했어요? 사출도를 관리했잖아요. 사출도, 그죠? 사출도. 고구려는 왕 아래에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소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스리고 독립된 세력을 유지했다. 여기들의 대가들은 누구예요? 가짜 들어가는 거니까 상가 고추가 얘기하는 거죠. 상가 고추가. 사마는 목지국의 왕이 전체를 지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지, 견자, 읍, 불의 읍차 등의 지배자가 따로 있었다. 네. 자, 그러면 1번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귀족회의를 통하여 처리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왕이 있으나 왕권은 약했고 또는 왕이 없는 동네도 있었고요. 옥저, 뭐 동해 같은 동네는. 2번 정치조직을 정비하여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거는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3번 부족 연맹체적인 성격을 띈 국가로 관료조직을 성립하지 못하였다. 관료조직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뭐 상가, 고추가, 뭐 마가우가 저가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예, 관등조직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관등, 관등 관리의 등급 관등 조직이 없는 거죠. 이것이 성립한 것이 아닌 거죠. 관료들이 있습니다. 4번 왕권은 미약하였으며 관리를 파견해 지방 부족을 통제 관리하였다. 왕권이 미약한데 어떻게 관리를 파견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은 1번. 네. 자, 9번 문제. 최근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이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네, 이거네요. 바로 이제 통일적 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란 역사가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있게 했는데 여기 소수민족, 저기 소수민족, 여기 소수민족, 저기 소수민족, 소수민족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다민족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중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밑에 있는 어디 이 대만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예. 하나의 중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2번. 아니 근데 지들끼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걔네랑 틀리잖아.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네. 2번. 한중민족 동일기원론. 아니고요. 3번. 책봉체제론. 그러니까 지네가 우리를 책봉했다. 뭐 이런 거죠. 4번. 정체성론. 정체성론은 일제 식민사관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대외관계 1. 조선 전기의 외구에 대해 강경경제가 더불어 회유책도 폈지만 관직은 수여하지 않았다. 네, 회유책을 쓰게 되면 관직을 줍니다. 물론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발해는 무왕대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네, 무왕대의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해동성국은 누구 때? 선왕 때죠. 3번 고려 전기의 윤관은 거란을 정발하고 구성을 개척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거란이 아니라 여진이죠. 여진. 4번 부여는 3세기에 선비족의 체인을 받아 크게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4번이죠. 이 선비족이 무서워요. 선비족이. 선비, 흉노도 물론 무섭고 저, 강, 갈 얘들 다섯 개 오랑캐 다 해서 5호잖아요. 5호. 얘들이 16개 국가를 세워요. 5호 16국. 어디에? 화북에. 그래서 원래 이제 화북 지방에 중국 얘들 한족이 세운 진나라가 있었는데 얘들이 무서워 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는 이제 남쪽으로 이사가는 진이다 해가지고 동진 이렇게 됐던 것이고 요쪽에서 선비가 얘들을 싸그리 정리를 하고 얘네들이 세운 나라가 북위였죠. 위. 그래서 요 시대를 부위진 56국 시대 그 뒤를 이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고려 말에 시행된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과전법. 1. 정몽주, 이색 등의 온건파에 의해 추진됐다. 과전법은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준 신진사대부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요.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정도전, 조준 같은 강경파 신진사대부들이죠. 2번 현직 및 전직 관리에게도 과전을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휴량전을 주고 수신전을 주고, 네, 그러면서 이 과전이 세습되기도 하는 거. 아, 그 세습되는 부분이 이제 3번이잖아요, 그렇죠? 관리들에게 지급된 과전은 모두 대대로 세습되었다. 휴량전, 수신전. 전직 관리에게도 과전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가 이성길 도왔는데 관직에서 물러났어. 그럼 뭐 토지 빼앗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관리에게 이거 준다는 것은 어떤 포상의 의미죠.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전직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고려 그 태조 왕건 때도 전직 관리에게 역분전이라고 해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4번 농민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 개선하였다. 농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관리에게, 농민에게 안 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은 3.1운동의 전개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계 민족대표 중심의 시위 점화, 2단계 도시 중심 확산, 청년 학생 중심, 상인 노동자 가세, 3단계 농촌 및 산간 벽지로 확산, 농민들의 적극 참여. 1919년의 3.1운동. 1번 가시기부터 본격적인 무력을 동원한 시위운동이 전개됐다. 가시기부터. 3.1운동은 무조건 평화시위예요. 평화시위예요. 2번 나시기에도 민족대표들이 꾸준히 운동을 했다. 나시기 민족대표는 1단계에서 자기들이 발표하고 자기들이 자수해서 구속되잖아요, 그죠? 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다시기에는 28독립선언의 영향으로 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다. 이거 다시기 28독립선언은 3.1운동 이전이니까 민족대표들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기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다시기로 전환될 때 종교계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운동을 확산시켰다. 나에서 다시기, 여기서 이 특히 종교계, 천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어느 시기예요? 가시기잖아요. 민족대표 33인들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시기에 농민이 적극 참여한 것은 토지조사 사업 등 일제 수탈이 원인이 되었다. 농민들도 하셨던 건 일본놈들 우리를 못 사귀군다, 우리 토지를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일본놈 공공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고려가 조선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는 것. 않는 겁니다. 1.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였다. 네, 그렇죠. 2. 사회적 진출에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도 사회적 진출을 여성들이 하진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네, 3번. 사위가 처가의 호족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4.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음서의 혜택은 또 외손주까지도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4번 문제. 신라 원강법사의 세소고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세소고기 있죠? 유교도덕이 사회 윤리로서 권장되고 있었다. 그렇죠. 뭐 충, 효, 신 뭐 이런 거 강조했기 때문에요. 2번 유교와 불교의 교리가 일치된다는 점. 야, 유교와 불교가 일치된다. 이게 핵심의 유불일치설이잖아요. 유불일치설. 이 핵심의 스승은 누구예요? 진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이 유불일치설을 하게 되면서 성리학이 고려시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3번 불교 승려가 화랑도 조직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고요. 4번 살생육택의 계율은 불교 자비정신을 변형시켜 표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5번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는 조선 중기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네, 조선 중기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16세기 얘기하는 거죠. 현량과를 실시하여 인물 중심으로 관리를 등용하였다. 그렇죠. 16세기 때 조광조 현량과. 불교나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를 폐지하고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6세기 때 공납제도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수미법.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위법이 그 대동법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교 관련 종교 행사 폐지했던 거 소격서, 조광조가 이런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소학교육을 장려하여 향촌자치와 성리학적 윤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때에 특히 향약 같은 경우는 이 살인들이 자기의 어떤 기반을 서원과 더불어서 아주 단단하게 했던
구질을 하였죠. 자, 그러면 보기에, 보기 나오나요? 보기에? 아, 보기 있네요. 3사의 언론과 문안직을 담당했다. 예, 맞죠? 주로 사람들이 3사의 언론들, 네, 맞는 얘기고, 도덕과 의리를 위한 왕도 정치, 그렇습니다. 왕도 도덕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왕 자를 수 있다. 아주 무서운 논리예요. 디귿, 조선 초기의 문물제도의 정비에 기여했다. 이거 훈구 세력들이고요. 15세기 때니까. 관악파의 학풍을 계승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했다. 이것도 훈구 세력이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16번이네요. 16번. 16번. 다음은 16세기경 경제면에 나타난 변화상이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적절한 결론은 16세기 균역제도에서 대립자가 나타났다. 대립자라는 건 이제 대신 군대 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군대 가기 싫어. 네가 좀 대신 가. 그래서 걔한테 이제 돈 줘가지고,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죠. 대립군이라고 해가지고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박나빈이 등장했다. 네. 지주제가 발달하고 병작반수제가 서행했다. 그렇죠. 세조 때 직전법, 그 다음에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되게 되면서, 이 양반 지주층들이 이제 뭐를 합니까? 관리들이, 이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늘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관장의 의무를 벗어난 납포장이 등장했다. 납포장. 즉, 납포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역을 하잖아요. 역. 역을 하는데, 부릅니다. 국가에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몇시부터 몇시까지 여기에서 이 물건 만들어. 그러면 역을 대신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납포장이라는 건 이제 수공업자들이 아, 나 거기 가서 일 안 해. 대신 내가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너 줄게. 관청에게 납포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납포장 같은 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자, 1.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추대하였다. 관계없고. 2. 사림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사림의 경제적 지위. 공통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3. 국가 재정 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다. 군역제도의 문란이라든가 박나빈의 등장이 그닥 국가 재정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4. 국가 통치 체제가 약화되어 갔다. 이것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공통점이죠. 군대 안 가는 거. 그 다음에 공무를 대신 납부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주제가 발달하고 병작반수, 2분의 1 백성들에게 지주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납포장. 아, 나 관청에서 일 안 해. 대신 네가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 국가의 통치체제가 약화되는 것을 말해준다. 정답은 4번. 자, 17번. 다음 조약체결 전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개뿔.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위에 두 곳을 개항한다. 원산, 뭐 제물포 이렇게 있었죠. 자, 제7관 조선국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자, 이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도의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죠. 1. 조약 체결로 동학사상이 창시되었다. 이거 동학사상은 최지호가 1960년대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2. 조약 체결로 위정척사 운동이 약화되었다. 더 강화되죠. 여러분도 강화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개항반대 운동, 특히 강화도요, 최익현, 상소 막 올리고, 그렇잖아요. 3번. 조약체결 이전에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친정이 시작되었다. 친정. 친정. 고종이 직접 친정을 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고요. 고종은 1873년에 친정을 했어요.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나서 10년 만에 이제 친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10년 동안 누가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했잖아요. 그렇죠? 섭정을 했죠. 흥선대원군이. 4번. 조약체결 당시 일본은 조선 침략 의도가 없었다. 무슨 의도가 없어요. 침략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전에 운요 사건 일으키고 정한론 대두되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금속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올해 고려 대왕이 상황군과 함께 동쪽 오랑캐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려 대왕은 태자 공과 전부 대사자 다우 환노에게 명하여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다. 12월 23일 신라 매금이 고려 당주인 발위 사자 금노에게 신라 국내의 사람들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였습니다.
네, 예, 신라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혼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입니까? 이게 장수왕 때죠. 예, 장수왕 때. 신라왕이 아나? 어? 이런 괘씸할 때가 있나?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왕 때 고구려 신라를 시켜가지고 신라왕을 불러다가 단단하게 버릇좀 고쳐줘. 이렇게 딱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중원 고구려비에 나타나져 있어요. 1. 광개토왕이 새로 개척된 영토를 순수하고 민심을 수렴하였다. 아닙니다. 특히 이제 광개토 대왕은 새로 아니긴 한 답은 아닌데 이 얘기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 시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료에 나오죠. 2. 울진 봉평 지역 복성민의 토지나 재물에 대한 권리를 공인해 주었다. 이거는 신라 법흥왕 때. 그죠? 울진 봉평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그랬어요. 3번. 원주민과 복성민을 수묘인으로 편성하여 왕릉을 수공하겠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수묘인들, 묘를 지키는 사람을 그 광개토 대왕이고요. 4번.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에 놓고 신라를 종속한 나라로 인식하였다. 바로 이거죠. 장수왕 때.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삼국의 대외관계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구려 미천왕은 5대 10국이라는 중국 대륙의 분열 상황을 틈타 낙랑군 대방군을 점령했다. 낙랑군 대방군 점령한 건 많은데 5대 10국은 언제냐면요. 당나라 있잖아요. 당나라. 당나라 다음에 어디예요? 송나라 되잖아요. 이거 고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혼란기예요. 잠깐의 혼란기. 예. 그러니까 5대 10국이 아니라 5호 16국 시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5호 16국. 네. 56국 뒤를 이어서 위진남 부조 시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2번 백제 동성왕은 신라 왕족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여 낮의 동맹을 덕후권이 하였다. 네, 이런 일이 있었죠. 낮의 동맹, 그 결혼 동맹의 성격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낮의 동맹은 성격이 두 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장수왕이 이제 남진 정책을 시작하니까 이제 낮의 동맹이 결성이 되는데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맨 처음에 합니다. 낮의 동맹을 딱 해요. 그러다가 이제 위례성이 함락되죠. 위례성이 장수왕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개로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낮의 동맹은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리깐 이때 이제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낮의 동맹 언제 깨지죠? 6세기 때 진흥왕 때 깨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거 맞는 얘기고 네, 3번 신라는 진흥왕 때 금강가야를 정벌하고 가야 지역을 석권했다. 진흥왕 때가 아니라 법흥왕 때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가야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것은 진흥왕 때죠. 4번. 그러니까 이걸 맞게 하려면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벌하고 가야 지역을 석권했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네, 4번.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수나라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가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은 뭐 전쟁을 싫어하고 뭐 평화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 당근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필히 대륙에서 일어난 변동의 여파를 입음과 동시에 또 주변적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아, 우리는 우리의 본류를 모른다는 얘기네요. 벗어나 있다는 얘기네요. 좋은 얘기 아니다. 그죠?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려진 특징은 부수성이 말미암은 바가 이해될 것이다. 부수적인 거 중요한 거 말고. 고대에는 백제나 임나를 보호하여 그들에게 국가를 수립시켰는데 임나 진해가 보호를 했대. 그들에게 국가를 수립시켰는데 그것은 진실로 평화적이고 애호적인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몽고와 같이 의지적이고 정복적인 것도 아니고 진화는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진화와 같이 그 주지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들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의 그것은 주정주의적이고 애호주의적이며 피하의 구별을 넘어선 보다 좋은 공동세계의 건설을 염원하는 것이었다. 지네들은 되게 좋게 얘기하는 일본의 그것. 그 정신은 금일에 이르러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근본 정신이다. 이제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조선은 진화의 지혜에서 배우고 북방에 의해 굴복하고 최후의 일본의 정에 안겨서 비로소 반도사적인 것을 지향할 때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저기 중국한테 이제 학문을 배우고 그다음에 북방 뭐 몽골 애들한테 우리는 굴복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정에 우리가 안겨 있었 요거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 지향할 때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본 애들의 바로 뭡니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입니다.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1. 한국사가 지기는 특징으로 정체성을 강조하겠다. 우리는 이제 멈춰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멈추고 있다. 멈추고 있다. 우리 멈추고 있다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정체성이 물론 일본의 식민사관이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2번.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내포하겠다. 타율적인 거. 그렇죠? 우리는 뭐 중국한테 배우고 뭐 몽골한테 뭐 굴복하고 네 그렇죠. 3번 임나임법부설 여기 임나 있네요. 그렇죠. 근거하여 일본의 고대 한반도 지배를 내세우고 있다. 네. 4번 반도적 성격론에 근거하여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반도적 성격론 반도사적인 것을 지향한다. 이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해주고 있다? 일본이 해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문제네요. 네, 어찌됐건 우리가 20문제 4회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푸시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뭐 고대사가 약한지 중세사가 약한지 근대사가 약한지 이렇게 좀 파악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테마별로 정치 부분이 약한지 경제 부분이 약한지 또는 뭐 통치체제가 약한지 아니면 독립전쟁 고시대가 약한지 이런 테마별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구멍난 부분을 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만점 나옵니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